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작가님? 방금 들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게 수율 쪽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율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쪽에 이제 그 핵심 기술 쪽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그 고위 임원진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교체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세 공정상에 이제 수율 잡는데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경쟁력 측면에서 좀 심각한 좀 위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 임직원 여러분들의 좀 분발을 좀 이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또 수율 얘기를 준비해왔는데 반도체 수율, 배터리 수율, 요 수율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거 작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좀 핵심은 좀 수율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수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한자로는 저렇게 돼 있고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yield라고 하고요. 투입수에 대한 양품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상에 100개를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몇 개가 나오냐. 이제 100개 넣었는데 90개가 완성품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수율은 90%가 되고요. 100개를 넣었는데 이제 완성품이 50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수율이 50%가 되겠죠. 저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원가 경쟁력,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부분에 좀 핵심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두 산업, 반도체 산업하고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이 수율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미세공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 선폭을 계속해서 줄여야 한 이제 이 웨이퍼에서 나오는 이제 이 칩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미세공정으로 계속 가는 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핵심 이제 기술력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앞서왔는데 이게 미세공정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이 수율은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미세공정으로 가면서 수율을 확보하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율 문제는 중요한데 이제 배터리는 조금 다른 게 지역을 옮겼을 때 수율이 중요합니다. 오,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공장에서 90% 수율이 나오는 걸 맞고 미국 공장으로 옮겨갖고 미국 땅에서 그 똑같은 기계, 똑같은 기술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그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앞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온도, 습도, 공기, 물 이런 다양한 외부적 요소들이 배터리 쪽 수율에서는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실내로 이제 LG엔솔이 해외 시장을 맨 처음 이제 해외 공장을 지은 거는 이제 유럽의 폴란드 공장인데 폴란드 공장에서 이제 정상 수율 90%를 잡는데 총 4년이 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사실 엄청난 적자를 봤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LG 그 화학 내부에서 이거 우리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답이 없는 사업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조선비즈 정재헌 기자님이 23년 2월 11일 작년 2월 달에 이제 쓰신 기사인데 삼성 반도체 SK 배터리는 지금 수율과의 전쟁이라는 이제 기사인데 이게 이제 수율 관련된 내용이 지금 잘 좀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는 반도체 수율이 낮아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배터리 업계 후발주자 SK온이 흑자 전환에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도 낮은 수율이 꼽히고 있다. 그래서 수율이 문제라는 얘기고요. 뒷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의 수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 이제 또 둥그런 원판이고요. 저 원판에서 이제 몇 개의 칩을 뽑아내느냐 하는 게 핵심 기술력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약 60% 수율일 때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약 30%의 수율일 때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까만색 돼 있는 게 이제 불량품인 거죠. 이렇게 불량품이 저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게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22년 2월에 스마트폰 갤럭시 S22에
자사의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율 때문에 수율이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제 8 반도체로 이제 교체를 했고요. 파운드리 지금 4나노로 지금 가고 있는데 4나노 쪽에서 수율이 TSMC가 지금 한 70에서 한 80% 정도, 삼성이 50%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파운드리에서의 TSMC하고 격차를 좀 줄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기사가 된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게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아닐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율의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봤어요.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있어서요. 예. 결국 이 수율 문제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업체는 당락을 이 성패, 당락을 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핵심 경쟁력인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 노스볼트라는 스웨덴 배터리 제조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BMW 쪽이랑 조금 삐끗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율 문제고요. 박한나의 배터리온 노스볼트와 결별한 BMW, 삼성 SDI에 러브콜 보낼까 하는 이제 그 기사. 디지털 타임스 박한나 기자님이 이제 최근에 쓰신 기사고요. BMW가 2020년에 노스볼트하고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취소했다는 겁니다. 싹 다 배터리 셋 주문을 취소한 이유가 취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력 주자로 삼성 SDI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노스볼트의 수율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활한 스케줄로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면은 투입 대비해서 뭐 80%나 90% 이렇게 양품이 나와서 그 물건을 받아야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해서 이제 전기차를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수율이 되게 노스볼트의 공급이 예정보다 2년이나 지연됐고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한 데다가 배터리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BMW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유럽 현지 매체들의 이제 보도고요. 이게 원래 이제 대략 한 3조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계약이 이제 취소된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율 문제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율이 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사실은 이제 이 배터리를 한국 한국 배터리나 중국 배터리 의존하지 않고 유럽 자체적으로도 우리 배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그 범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거기서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게 사실 노스볼트거든요. 이제 노스볼트가 그 폭스바겐의 자회사 이제 셈인데 독일 정부에서도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 줬던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실 밀어준 기업인데 저 기업조차도 지금 이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BMW가 이 뭐랄까 계약을 해지할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뉴스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대한민국 그 배터리 산업의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압도적이다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배터리가 돈이 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다들 뛰어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안정된 수율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스볼트도 그렇고 뒤에 이제 다시 테슬라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수율 잡는 데 실패해서 이제 거듭 이제 포기하는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또 파생할 수 있는 그리고 예견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 SDI가 반사이 기대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삼성 SDI 밸류시에는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다시 또 말씀드렸지만 468이가 결국은 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가격이란 측면이 있어서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이 강점이 있거든요. 468이는 그래서 이제 468을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제때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이제 같이 좀 이제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비즈 정재원 기자님 기사인데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양산 임박 소재사도 수혜 기대해 갖고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46파이는 아마 얘기는 이제 테슬라 쪽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가 2020년 가을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를 네. 처음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치 테슬라인 것처럼 테슬라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 테슬라는 이제 뭐랄까 시도하다가 지금 좀 이제 실패하고 이제 손을 지금 놓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4680, 468 관련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다 이제 그 LG, 삼성,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이렇게 네. 한국의 이제 세계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24일 업계에 따르면은 올해 8월부터 오창 공장이 있습니다. 오창 공장이 이제 제일 좀 그 LG 여러 가지 공장 중에서도 이제 마도 팩토리라고 해서 최신 기술을 거기서 시험하는, 시범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공장인데 네. 거기에 테슬라 규격으로 불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이게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양산 시기가 가장 빠르다는 거고, 저 아래쪽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저게 이제 바로 LG 엔솔에서 만든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CAT, 그러니까 지금 BMW의 CATL도 납품하잖아요. 예, 예. 왜 이쪽이 아니라 삼성 SDI를 선택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술력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원래 이제 BMW가 이제 그 삼성 SDI하고는 한 15년 정도 된 좀 오래된 이제 네. 관계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CATL은 이제 삼성계 쪽에서는 기술력이 우리 한국 배터리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독일 차들이 이제 과거에 좀 CATL 배터리를 좀 썼던 거는 좀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고요. 이제 메르켈 정부 독일의 이제 메르켈 정부 당시에 독일하고 중국하고 되게 좀 친밀한 관계. 네. 그다음에 독일 차들이 지금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좀 뭐랄까 이런 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좀 그런 입장이어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CATL 배터리를 좀 썼다가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벤츠 EQE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네. 지금 다 이제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배터리가 이제 역시 전기차에서는 중요한데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이 낮은 CATL 거 써갖고는 답이 없겠다 해서 이제 지금 다 한국적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삼성 SDI 사실 차트를 보는데 뭐 차트 싫어하시던 거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예.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거 2년 3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차 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로 좀 빨리 예, 예, 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시차라는 게 좀 예, 투자의 관점은 이제 항상 3년이고요. 이제 3년 네. 이상 갖고 가실 생각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기업 펀더멘탈이나 회사의 이제 미래나 이런 형태로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이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수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차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뭐 투기적인 측면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는 싸진 거잖아요. 네. 싸면은 사서 이제 들고 가다 보면 언젠간 한 번씩 올라간다는 게 이제 투자적 관점의 접근이니까 그 시기는 모르고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이제 인내를 갖고 이제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빚 볼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투자적 관점이니까요. 이제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기사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율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요 중간 중에 보시면 안희수 LS 증권 연구원님이 다시 말씀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달 8일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누적 5천만 개 생산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5천만 개 생산했다고 얘기 들으면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저희 현업에서는 보면 야 5천만 개 생산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라는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차량 한 대당 대략 한 7, 80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개 해도 몇 대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는 하루에 약 12만 개의 셀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수율로 계산해 보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80%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나소닉도 지금 468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침 이제 요거 제가 자료 작성할 때는 이제 기사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일본 쪽에서 지금 외신 하나가 나온 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자체 생산하는 거 포기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포기한다. 테슬라가. 예, 왜냐하면 20%밖에 양품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밑빠진 독이 불붙기구나. 1사분기 테슬라 그때 테슬라 저희 한번 얘기 말씀 한번 했었잖아요. 1사분기 실적 났을 때 주가 떨어졌을 때 지금 이제 실적이 되게 나빠져 갖고 테슬라가 비용을 지금 이제 구조조정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삭감하려고 지금 인원도 자르고 하는데 그 인원 삭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이 4680 배터리 쪽 부분을 어차피 수율도 안 나오니까 이제 다 철수를 해버리자 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테슬라 쪽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본 쪽에서 그런 외신 나왔다는 내용인 거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재주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어요? 예,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지금 총 세 가지 회사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이제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매출을 올해 700억, 내년 1000억으로 이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매출 들어오는 게 한 1000억 정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매출이 한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업에 비해 갖고는 좀 적은,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통형 캔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니켈 도금 강판. 강판, 그러니까 철강 그 판에다가 니켈을 도금합니다. 그걸 쓰거든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 지금, 이게 올해 이제 지금 보자, 25년에 3,400억, 2026년에 4,000억 정도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 니켈 도금 강판 시장에 뛰어들겠다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고객사로부터 납품 허가를 받으면 내년 그러니까 25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니까 이제 요 세 회사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고TCC 스틸 최근에 뭐 시비 발행 관련해서 이슈 있던데. 그러니까 아직 발행한 거는 아닌데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언 주세요. 저기 이 뭐랄까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CB를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해서 돈을 만들어갖고 그 돈이 투입돼서 공장을 지어갖고 거기서 이제 더 큰 수익으로 주주들한테 보답이 되면 그거는 이제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뭐 유상증자나 CB나 이제 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뭐 차입금을 갚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못 쓴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악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서 이제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여부에 따라갖고 이제 건발건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비 발행하면 무조건 악재, 유상증자하면 무조건 악재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 배터리 아저씨와 함께 배터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